혼자서 하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지만 내 마음은 무책임하게 그러나 저항할 수 없이 그녀에게로 되돌아가곤 했다. 그녀는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일처럼 계속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. 아, 예, 여보세요? 저번에 비행기에서 만났던 사람인데요. 기억하시지 뭐. 예, 맞아요. 확실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애라는 땅에 들어가 얼쩡거리지 말아야 한다. 구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의심들이 한 가지 중심적인 질문으로 환원되고, 구애자는 판결을 기다리는 범죄자처럼 떨면서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. 그가 나를 바라는 것일까? 바라지 않는 것일까? 초콜릿이 나을까요? 카르멜이 나을까요? 글쎄요. 아니면 하나씩 시켜서 서로 나눠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. 예,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죠. 저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요. 어떠세요? 예? 아, 예. 저도 좋아합니다. 예. 아. 이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. 아, 저 그럼 둘 다 시켜서 하나씩 먹어보죠. 상관없으시다면 제가 초콜릿을 먹겠습니다. 아, 전 초콜릿이라면 저 사죽을 못 쓰거든요. 나는 거짓말을 했다. 사실 나는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었다.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초콜릿에 대한 사랑이 클로이와 맺어지는데 결정적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? 나는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개인적 특징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. 여기 일주일 만에 만난 지 이제 일주일 만에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, 결혼식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미리 간 거죠. 5월달에. 집에 그냥 같이 가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랑 같은 길이 아니었어요. 가는 길이.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길이 같은, 집에 가는 길이 같은 줄 알았죠. 그래서 집에 같이 가다가 그러고는 가끔씩 이제 저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이 사람은 학생이었고 그랬으니까 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계속 밥을 사달라. 돌림장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그때 손님으로 왔다가 그때 첫눈 오는 날이었어요. 근데 거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시간에 젊은 사람이,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참 내가 답답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, 왔다가 그때는 저녁에 왔었어요. 한번 저녁에 왔다 가는데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 두 분이 나갔다 또 가시길래, 제 근무 시간인데 거기 같이 계신 분한테 저 좀 빨리 좀 퇴근시키지 마세요, 좀 바꾸자고. 그래가지고 뒤쫓아 나갔죠. 가서 첫눈오고 하다 보니까 커피 한잔 하자겠어요. 그래서 문 앞으로 다가가면서 비유적인 의미의 커피 한 잔을 제안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. 그러나 그렇게 긴장된 자리에서 초콜릿까지 잔뜩 먹은 터라 내 위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. 나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. 화장실 좀 쓰면 안 될까요? 예? 내가 좀. 예. 아, 예. 저...
없습니다. 그럼 이제 그만 가볼게요. 이제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한 분리의 흔적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 어느 때인가 하나의 몸이었다가 갈라진 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의 바르지 못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다. 둘이지만 하나가 된 느낌.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벌써 완벽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서로의 차이가 드러났을 때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아니 근데 저 딸기 잼 없어? 없어. 하지만 다른 잼은 있는데. 나 딸기잼 있어야 되는데. 오늘은 그냥 드세요. 여기서 가기 멀어? 왜?